자, 리시브는 좀 짧았고요. 갑니다. 하이볼로 갑니다. 리아리드 첫 스타트가 좋네요. 다시 한번 갑니다. 하이볼 처리. 리아리드 길게 때렸어요. 안쪽입니다. 자, 리아리드. 사실 오늘 더욱더 의욕적일 텐데 오늘 지금 나와 있는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 좀 더 높여줘야 돼요. 에게 스파이크 성공! 스윙 좋아요. 자, 리아리드가 지금 파워가 네. 실리고 있거든요. 아, 이제 조금씩 트레이아웃 때 신청했던 그 영상 있잖아요. 예, 예. 네, 이런 공격력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비 됐습니다. 에게 스파이크 코트를 때립니다. 12득점째. 자, 도약을 할 때부터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번 도약에서는 득점이 나겠다 싶을 만큼 파워가 있는 그런 도약을 보여줬고요. 전진도 이겁니다. 박정현, 그리고 리아리드 빅타이틀 럭키 성공! 동점! 네. 여기까지 생긴 리아리드! 그러니까 그동안 강타가 너무 잘 통했기 때문에 지금 수비진들은 다 뒤쪽으로 빠져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갑니다. 중앙패가 들어갑니다. 리아리드 네. 완벽하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야, 지금 공격 성공률이요. 거의 60%를 넘어섰습니다. 갑니다. 예, 스파이크! 정확합니다. 야, 점벽이 있다 보니까 타점이 확실히 오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타점을 많이 잡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은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카타리나 위에서 네. 때리잖아요. 자, 리시브 잘 되고 있어요. 갑니다. 예, 스파이크! 바깥쪽이에요. 하지만 터치 예, 막고 나갔네요. 4대에서 동점. 리시브 됐어요. 스파이크 들어갑니다. 브로카운! 15-15 다시 동점. 자, 리아리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이 3세트를 끝냅니다. 리아리드. 리아리드 끝냈습니다. 3-3 동점. 자, 리시브 했어요. 이안디. 스마트가 전화합니다. 닥쳐. 이게 후위 공격인데. 자, 리시브 됐어요. 누구한테 갑니까? 스마트가 전화합니다. 같이 아웃! 여기서 33득점째인가요? 아, 37득점입니다. 네. 예. 자, 오늘의 MVP 리아리드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리아리드 선수 일단 축하드립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 본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고 특히나 팀이 17패를 당하면서 오늘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오늘 1승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소감부터 들어보죠. Oh my God, I feel so relieved. My team has been working so hard all year, so not a lot of people see what we go through in the gym, but I'm extremely proud of the team that's over there because they fought so hard today, and I wouldn't have want the year to end any other way. 드디어 1승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팀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데 저희가 체육관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저희가 일단 저희 같이 열심히 뛰어준 오늘 저희 팀메이트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직전 경기부터 이제 공격에 대한 리듬감이 올라오기 시작한 리아리드 선수인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Well, I think my improvement in attack today was my family. My family flew all the way from America, and this was the first game that my mom saw me play professionally in. So really, just having the support of my family, I think really made the difference in today's game. So I'm really happy. 일단 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가족이 오늘 저희 경기를 보러 왔고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프로 들어온 이후로 처음 실제로 제가 뛰는 걸 보고 오셔서 그게 이제 아마 가장 큰 운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And also my team, of course. 그리고 저희 팀원들도 정말 좋은 원동력입니다. Well, you could tell we really played together as a unit today. 오늘 진짜 하나로 하나가 되어서 뛴 것을 볼 수 있었고. And we never lost the momentum because usually when we play, we at least have one set where we're, you know, we lose 10 points in a row or you know, or down by 10. 그리고 직전 게임에는 뭐 저희가 조금 잘 하다가도 그 다음에 뭐 한 10점 떨어지면 그대로 이제 무너지는 게임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좀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I think we stayed consistent throughout the entire match, and that was really, you know, the reason why we were successful today. 네, 오늘 그 쭉 분위기를 이끌어 나간 것이 이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And that's including the bench. 네, 그리고 웜업전에서도 친구들 열심히 응원해줘서 네.
아, 기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군요. 네, 저희가 예. 질문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마음껏 얘기해도 좋은데요. 좀 더 이어가 보자면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리아리드 선수가 지난 시즌의 모니터를 봤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에서는 역시 이고은 세터와의 호흡이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이고은 세터와의 호흡이 어떤 부분에 지금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Yeah, I honestly think the new libero, I forgot her name, but you can say her name. Yeah, Gian, she really made the difference today too because we really struggle on reception and defense. So I think by getting Jiyun, it also helped us be in system more because I think we struggle in out of system attacking. So I think me and Gogo's connection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every game. So I'm really proud of her too because she, you know, was really consistent throughout the entire match. But also kudos to Jiyun as well for her reception and everybody's reception today. We just played really clean volleyball. 일단 이고은 선수와 호흡은 뭐 항상 좋았지만. 오지영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저희 리시브가 안정화되는 것이 이제 이고은 선수의 세팅이 더 이제 깔끔하게 올라와서 그게 더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오늘 이제 첫 승을 신고했는데 오늘 경기 전에 어떤 뭐 좋은 감이나 어떤 뭐 느낌이 있었습니까? Yeah, my family again. And also I got some new shoes. This is my first time wearing these shoes. So yeah, I think just having my family here really just brought me like some warmth. 네, 일단은 가족이 왔다는 거 자체가 일단 저한테 큰 의미가 있었고요. 오늘 새로운 신발도 신었는데 느낌도 되게 좋았고 네, 오늘 모든 게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첫 승이다 보니까 처음으로 인터뷰하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팬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하고 끝낼까요?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guys for all your support. It's not easy supporting a team that loses so many games in a row, but you guys, you know, are very loving and supportive, and you guys come to all the games no matter the score, if we're winning, if we're losing. So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our fans just for supporting us and having our backs the entire season, no matter, you know, what the outcome. 이렇게 연패가 계속 길어지는 팀을 응원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뭐 이기든 지든 점수가 얼마나 벌어지든 상관없이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